마왕족발이라는 곳에서 시킨 세트거든요. 요거는 요게 족발이고 요게 미니족, 요게 보쌈. 그다음에 요거는 뭐 마왕국수라고 하는데 하얘서 잘안 보이네. 이게 무슨 국수인가 봐요. 국수. 오늘은 요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위통. 아, 내가 위가 좀 커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약간 식음이 맛없으니까 오늘은 약간 데워가면서 먹으려고 하거든요. 이거 다 먹으면 탈날 것 같아? 이거 불었어. 이거, 이게 국수인지 모르고, 이게 불었어. 불었어. 맛은 완전 맛있는데. 응? 뚝뚝 끊긴다고요? 맛은 약간 그 양파 간장 소스 같은 거 있잖아요. 새콤달콤. 뭐가 끊긴다는 거지? 여러분들 저녁 오늘 뭐 드셨어요? 오늘 토요일인데. 이거 봐. 족발. 우리 션 공주님 안녕하세요. 짠. 짠. 반갑습니다. 아,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진짜 맛있다. 오늘 신라면에 오뎅가루 먹었어요? 어떡하지? 진짜 맛있다. 보쌈. 여기는 부추랑 같이 주나 보다. 설명주님 안녕하세요. 근데 이게 다 합해서 55,000원. 마왕족발이 체인점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앞에 새로 생겼더라고요. 완전 맛있다. 55,000원 개 비싸지. 근데 이거 세 가지 이거 양이 엄청 많아. 참. 오신 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혼자 너무 맛있는 거 먹는 거 아니냐고? 나는 족발에 이렇게. 나는 족발에 이렇게 간장 소스가 있어서 되게 짤줄 알았는데, 이거 젓갈이 아니고 이거 국수야, 국수. 무스페치 안녕. 이게 약간, 그렇게 짠 간장 소스는 아니고, 묽은 간장 소스인데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매콤하고, 매콤한 거랑 간장 소스랑 약간 섞여 있는 맛? 아이 무스패치야 왜 대가리를 왜 박아? 우리 와이보금님 스티커 하나 감사드립니다. 돼지 한 마리를 다 드시네. 돼지 한 마리. 패션 잉어 안녕. 아 데리야끼는 아니고. 데리야끼는 많이 달잖아요. 이건 달진 않고 약간 매콤해요. 저는 원래 족발보다 헤어라인 미셨나요? 이마가 좀 광활해진 듯. 아니, 나 원래 넓어요. 제가 원래는 보쌈을 더 좋아하는데, 여기는 족발이 더 맛있다. 족발이 완전 쫄깃쫄깃. 국수 뿐다고? 완전 맛있어. 뭐가 대구야? 대구는 아니고. 근데 머리 있잖아. 머리 제가 원래 매일 감거나 아니면은 이틀에 한 번씩 감는데 머리 감고 약간 뭐지? 머리에 바르는 거 바르면은
금방 떡지더라고요, 여러분들. 맛있어. 이만님 안녕하세요. 소식가님 안녕하세요. 소식가님 이제부터 약간 초콜릿 공장으로 들어오시네요. 미장센 거 쓰면은 기름 안 지고 엄청 좋아요. 나는 되게 조금 바르는데 머리가 짧아서 그런지 조금만 발라도 금방 기름지더라고. 맛있어. 여러분들. 근데 족발집 치고는 되게 특이하지 않나요? 족발이. 근데 보쌈 이렇게 뼈가. 이거 나 족발이랑 보쌈 이렇게 생긴 거 처음 봤어. 제 고향은 대구입니다. 대구. 여기에다가 하나 싸 먹을게요. 아,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들한테 한입 드려보고 싶어. 진짜 특이하게 맛있어. 스티커 하나 또 고맙습니다. 고향이 대구. 약 올리지 말라고? 뭐가 거짓말이야? 고향을 거짓말 치지 말라고? 오늘 진짜 맛있어 보여요? 다행이다. 제가 화면에 이거를 맛있는 걸다못 보여주면은 굉장히 아쉬운데. 이거 콜라. 유정님 안녕하세요. 짠. 우동 먹는 줄 알았다고? 근데 이거 생각보다 이거 되게 불었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먹으니까 별로 안 불었어. 소식가님 안녕하세요. 닭다리 뜯어라님 안녕하세요. 이게 약간 저는 족발집에 파는 그 막국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일부러 무슨 마왕국수인가 그거 시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맛있어. 생각보다 맛있어. 짠. 생 막국수? 이거 막국수가 아니고 그냥 국수예요. 이나님 세수 자주 안 하셔서 피부 좋은 거예요?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완전 쫄깃쫄깃해. 샤방님 저녁 드셨어요? 생각보다 맛있는데 별로. 화면 너무 밝은가? 땡기머리님, 안녕하세요. 근데 족발은 미니 족발 있잖아. 미니 족발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 제가 평소에 미니 족발을 별로 먹은 적이 없어서 이거 그냥 뼈 들고 뜯어 먹어야 되나? 물 대신에 음료수는 아니고 트랩이 먹어요.
우리 회장님께서 100점 감사드립니다. 님들 환영해요. 100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 따봉. 까꿍. 100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100개 또 감사드립니다. 100점 만점, 100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100점 말라고? 닉네임 뺏길 거. 닉네임 뺏기는 거 아니야? 역시. 여러분도 오늘 뭐 드셨어요? 오늘 저녁은 뭐 드셨나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봤는데, 미니꾼님 안녕하세요. 애슐리 갔다 왔어요? 이건 뼈에는 어떻게 먹어야 되지? 짠. 제육덮밥? 크네님은 샐러드만 먹었는데 요즘에 뭐 다이어트 하시나요? 나 머리에 숨이 다 죽었지. 지금 머리 약간 에센스를 발랐더니 좀 심하게. 족발의 모든 소스는 약간 매콤한 간장 소스? 연어는 사랑님, 안녕하세요. 우리 땡기머리님, 고맙습니다. 근데 이거 뼈가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아, 뜨거워. 뼈를 잡고 먹어야 되나? 자반둥이님, 안녕하세요. 봐봐. 여기 뼈가 너무 커. 뼈가 완전 커가지고. 아이고. 아, 진짜. 이날 평소대로 쥐고 먹어. 비켜봐. 승렬로 말한다님, 안녕하세요. 평소대로 먹어라. 제가 녹화만 하면은 약간 좀 가식적으로 변해서 죄송합니다. 아, 소식가님. 어제 술은 많이 드셨나요? 간식. 고기가 너무 크네. 여러분들 너무 어둡나요? 여러분들 화면 너무 어둡나요? 옛날에 이랬었나? 아니면은 지금. 우리 소식가님, 초콜릿 11개 고맙습니다. 지금 너무 밝아요, 여러분들. 굿빵이님,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족발에 뼈가 너무 많아서 지금 하면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입 정말 싸드리고 싶다. 우리 이맘님 스티커 하나로 서포터 가입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 밥 먹어도 왜밥 먹어 같지가 않아? 우리 태평동님, 우리 1 더하기 1은 잉요미.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은 살보다 뼈가 많은 족발인가요? 여러분 혹시 미니 족발 많이 드시나요? 미니 족발 저는 별로 안 시켜 먹어서 몰랐는데, 자잘한 뼈가 엄청 많아. 이거 찍어 먹는 건 아니고, 요거는 부추예요, 부추. 우리 패션이요, 고마워. 아, 밥인 줄 알았어? 근데 여기 소스에 약간 밥이랑 먹어야 맛있을 것 같긴 한데, 밥을 생각을 못했네. 양이 너무 많을까 봐. 저 미니 족발은 이거 세트라서 그냥 시켰는데, 생각보다 살은 많이 없는데 되게 맛있다. 이상형은 저랑 마음이 잘 통하는 남자면 됩니다. 아, 진짜? 맛은 일반 족발보다 미니 족발이 더 맛있어요? 이거 어떻게. 이거 약간 닭발처럼 입으로 뜯어 먹어야 되나? 속보, 나라 망함. 왜 나라 망해? 밥하고 먹어야지. 이게 소스가 그렇게 짠 거는 아닌데, 밥 반찬으로 먹어도 진짜 맛있겠다. 도화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보쌈이 확실히 먹기가 진짜 편한 것 같아. 아, 머리 때문에? 우스페치야, 고마워. 근데 머리를 제가 어제 조금 더 잘랐는데 너무 확 짧아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먹을 때마다 밥? 제가 얼마 전에 햇반을 이만한 그 박스에다가 가득, 뭐지? 한두 박스인가? 샀거든요? 근데, 후욱 오라버니 안녕하세요. 뭐지? 제가 그 햇반을 엄청 많이 사놨는데, 며칠 만에 다 먹었어. 제가 옛날에는 자취하기 초반에는 되게 집에서 밥도 지어 먹고 직접 왕왕어 직접 지어 먹고 쌀도 사 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햇반으로 먹거든요. 나랑 채팅창이랑 따로 노는구만. 밥 해먹었어. 지금 녹방입니까, 여러분들? 그랬는데 뭐지? 제가 햇반을 되게 많이 사는데 며칠 만에 다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봤는데 내가 아까 전에 딱 밥을 먹으려고는 했는데 없더라고. 사놔야겠어. 여러분들은 밥을 직접 해 드시나요? 아니면은 사서 먹나요? 직접 해 드신다고? 그렇구나. 채팅은 채팅대로 하시고 저는 이제 따로 말하겠습니다. 이거? 이거 국수. 이거 국수인데 다 불어서 왔어요. 먹고 안녕. 목사야, 너 아까 간거 봤어. 엄상용님 방에 나오더라? 어묵콘님 안녕하세요. 족발은 마왕족발. 여기 적혀있죠? 유다인님 안녕하세요. 족발 엄청 크지? 아, 이거 체인점이에요? 이거 생긴 지 얼마 안된것 같더라고요. 근데 막 보니까 약간 바베큐 같은 족발이던데. 마왕 족발. 마왕. 와, 진짜 크다. 여러분들은, 왜? 뭐라고 했어? 여러분들은 족발 대짠 아니고, 이게 세트예요, 세트. 그냥 족발이랑 미니 족발이랑 요렇게 보쌈 같이. 완전 맛있어. 이렇게 다 해서 55,000원. 여러분들은 막 뭐지? 족발 어디 거 제일 좋아해? 약간 유명한 데는 장충동 왕족발 이런 데 되게 유명하잖아. 저 24살입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마왕족발비를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왕족발비를 대주셨네요. 우리 회장님 550개 정말 감사드립니다. 드실래요? 드실래요? 원할머니 부쌈? 그렇구나. 이게 근데 밑에 약간 이렇게 불을 해놓고 뜨뜻하게 먹으니까 안 식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족발은 역시 장충동 왕족발? 근데 장충동 왕족발이 진짜 엄청 많던데? 좀 가짜도 되게 많고. 저거 새로운 어그로입니까? 근데 고양이들이 호두는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간식 있잖아요. 간식 아니면은 사료 빼곤 안 먹거든? 근데 얘 새로운 애 있잖아. 카누. 얘는 사람 음식 막다 먹으려고 그래. 족발은 시장에서 사 먹어야 돼요? 족발은 시장에서 금방 한 거, 뜨끈뜨끈한 거? 그래, 전에 있던 주인이, 아, 그렇구나. 오늘 김무스 헤어스타일. 머리 안 감은 게 아니고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 근데 오늘 안 감긴 했지. 어제 감았어요. 머리 맨날 감으니까 머리 염색한 게 자꾸 물이 너무 빠져가지고. 그냥 모르는 척 해주시길 바랍니다.
옆에 하얀 거야? 국수. 국수인데 불었어. 마성분이냐고요? 아니에요? 족발에 미니 족발이 맛있는데. 저는 근데 미니 족발을 평소에 안 먹어서 이렇게 쪼만한지 몰랐어. 쇽, 이렇게. 우리 심심했으니 고맙습니다. 아, 후웅님, 대구에 미인이 많다고요? 머리 안 감은 지한달안 감아봤다고? 근데 대구에는 진짜 예쁜 사람들 많더라. 클린이 뭐라고 했어? 띠나님은 인천분 아니에요? 배우 사람이에요? 나 대구 사람이야, 후고라버니. 왕십리는 소식가님이 왕십리에 산다고 하시던데요? 대전에도 미인이 많다며. 대전에도 많은가? 많겠지. 근데 요즘에는 어디든 다 예쁜 사람은 골고루 많아. 저도 대구에 사는데요. 대구의 여성분 예쁩니다. 맞아. 보쌈은 내가 다 먹었나? 인천에는 약간 노는 여자. 그거는 편견이야, 편견. 아, 트랩이 많이 줄었어요? 제가 하루에 트랩을 어마어마하게 마셔가지고. 인천에 노는 여자 만나고. 아, 이거 트랩이 살찌냐고? 이거 물이야, 물. 이거 0칼로리예요. 묶음으로 파면은 비싸지 않나요? 하나하나 따로 사는 것보다는 묶음으로 사놓는 게 편하고 더 싸게 치잖아. 통구이? 요거 족발 통구이. 근데 뼈가 너무 많다. 댕댕이님 안녕하세요. 뼈 이쪽으로 치워야지. 여기에 싸먹으니까 엄청 맛있는데? 탄산수 먹으니까. 이게 보니까는 뼈가 엄청 많아, 뼈가. 뼈밖에 없어. 족발은 맛있는데, 족발은 뼈가 너무 많아. 진짜 소니님, 저도 탄산수 좋아해가지고 아예 탄산수 제조기를 구입했어요. 탄산수 제조기도 있어? 안성탕면, 아이고, 안성탕면 맛있나요? 안성탕면 맛있어요. 안성탕면도 맛있고, 너구리도 맛있고. 이렇게 손으로 뜯어 먹을게요. 아, 진짜 있어? 백화점에 가면은 탄산수 제조기 팔던데.
이제 본성 나오네. 근데 그거 뭐지? 탄산수 제조기 사면은 거기에 그냥 물만 넣으면 돼? 되게 신기한데 요즘에 정수기에도 약간 탄산수 나오는 정수기 있잖아. 아, 편해요? 김구님 고맙습니다. 오신 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아까스트를 넣어야 돼? 우와. 근데 거기다가 오렌지 주스 넣으면 오렌지 탄산 음료 나 돼? 어우, 맵다. 오렌지 에이드. 오! 아, 맞아. 오렌지 에이드 되겠네. 근데 얼마야?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사과 음료 넣으면은 데미소다 되고. 데미소다. 아, 진짜 롯데마트에 팔아? 맛있겠구만. 구호님 안녕하세요. 아, 너무 맵다. 20만 원? 진짜? 20만 원밖에 안 해? 되게 신기한 기계인데 되게 생각보다 엄청 비쌀 줄 알았는데. 아니, 후고 아버님, 오늘도. 막국수. 이거 너무 부러웠어. 오늘도 한잔 하시려고요? 아, 주말이라서? 뼈가 너무 많아. 어제는 불금이라서 한잔 먹고, 오늘은 불토라서 한잔 먹고, 내일은 불일이라서 한잔 먹고, 월요일은 월이라서 한잔 먹어.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크림 파스타인 줄 알았어? 아, 근데 이거 국수 너무 뿌렸다. 국수 너무 뿌렸다. 아, 진짜? 구원님 고맙습니다. 소주에다가 탄산 기계 넣으면은 어? 아 그거 알아? 좋은 데인가? 거기에서 소다맛 소주도 나왔대. 소다맛 소주가 뭘까? 탄산 있는 건가? 아니면은 그 소다 그 달달한 맛인가? 아 진짜 참말로. 아, 밀키스 맛이에요? 그렇구만. 잠깐만. 녹화 종료?